안녕하세요. 원두 추천 구독 서비스 코케를 운영하고 있는 컨슈머 브릿지의 공동 대표 박성환입니다. 우선 이런 시간에도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러면 저희 서비스 그리고 창업 과정에 대한 경험을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유 드리고 싶은 점은 대한민국에서 커피라는 제품의 위치입니다. 1인당 커피 소비량이 전 세계 평균의 2.5배에 달할 만큼 전 국민의 기호 식품이 커피입니다. 국내 커피 시장은 세계 6위 정도에 해당하고 카페 시장에서는 세계 3위의 크기를 가질 만큼 커피 시장은 어마어마한 마켓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에 편의점이 약 5만 개 정도인데 카페가 편의점에 약두배 가까운 한 9만 개의 매장이 위치하고 있을 정도이니까요. 다만 이렇게 누구나 즐기는 커피이지만 내가 좋아하는 커피 맛의 원두를 선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사진에 보이시는 게 이제 플레이버 휠이라는 커피의 향미를 세분화시켜 놓은 표인데요. 하지만 여기에서 특정 향미에 대한 취향을 구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고 산지별 특징이라든지 가공 방식에 따른 차이, 바디감 이런 이제 원두를 선택하기 위해 많은 지식이 필요해야 결국엔 내가 원하는 원두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희는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코케에서 사용자는 사용하는 도구, 산미를 좋아하는지 아닌지, 어떤 향을 좋아하는지 등의 간단한 설문에 답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160여 종의 원두의 생도 프로파일, 로스팅 포인트, 그리고 로스트 테이스트 노트 등 기타 여러 가지 정보를 취합해 적합한 원두의 리스트를 만들어 드리고 원하는 주기마다 정기 배송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이런 추천 로직뿐만 아니라 제공되는 원두는 국내 최고의 로스터리 원두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한 번씩 들어보았을 만한 여러 수상 경력을 가진 전국의 유명 로스터리 원두를 제공하고 있으며, 3일 내 로스팅된 원두만 발송해 집에서 편하게 전국 유명 로스터리의 원두를 신선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주 베타 오픈한 서비스인 코케 비즈입니다. 코케 비즈는 일반 소비자가 아닌 대용량의 원두를 필요로 하는 카페나 레스토랑 점주와 같은 사업자분들이 납품 원두를 한 곳에서 비교하고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카페나 레스토랑에서는 납품처를 찾는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납품 원두 가격이 모두 비공개되어 있으며 주문 역시 전화나 문자를 통한 주문 접수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주문 누락이라든지 현황 파악이 어렵다는 부분 혹은 거래 시마다 무통장 입금에 대한 처리, 확인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납품처 찾는 부분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계셨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사업자분들 역시도 납품 원두를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있고 최고 로스터리 원두를 한 곳에서 비교하고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스터리 직거래로 언제나 최저가로 납품 원두를 구매할 수 있으며 매번 사업자 인증 필요 없이 한 번에 필요한 샘플 신청 플러스 방문 세팅까지 모두 가능한 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작년에 카카오 벤처스를 통해 시드 투자를 유치하였고, 그후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되어 서비스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코케 비즈, 그리고 코케를 운영하는 컨슈머 브릿지가 창업하기까지의 과정과 고민에 대해서 공유드려 보겠습니다. 우선은 10년 전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저는 대학교 4학년이었고, 첫 창업을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대학교가 있던 지방에서 친구들, 그리고 선후배들과 창업을 시도했고, 그러던 중 신문에서 이런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중 권도균 대표님이 프라이머라는 창업 인큐베이터를 만든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도움이 필요했던 그 당시에 저는 무작정 권도균 대표님에게 저희 사업에 대한 고민의 이메일을 보냈고 우선 대표님이 감사하게도 프라이머에서 진행하는 엔턴십이라는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지 않겠냐라고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창업에 속도를 내고 여러 배움과 실행을 하게 되었지만 아쉽게도 8개월 만에 팀 해체로 이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다른 팀으로 참여했던 현재 저희 회사 공동 대표인 신재현 대표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렇게 창업이 실패하고 나서 우선 이렇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아 그 당시 저희와 유사한 방향성의 서비스로 창업한 초기 스타트업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싱크리얼즈라는 작은 회사였고 아래 사진이 작아서 약간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익숙한 분들도 보이실 겁니다. 현재 보넨젤스 파트너로 계시는 전태현님과 지금 당근마켓을 창업한 김재현 대표님 및 4명이 공동 창업한 회사였고요. 당시엔 7명 정도의 작은 회사였고 창업 및 서비스 운영을 경험하고 싶어서 지원을 무작정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싱크리얼즈라는 회사는 코코모아 포켓스타일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였고, 시장의 성장과도 맞물려 서비스는 빠르게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저는 이제 얼리스테이지의 조직 문화 그리고 성장에 대한 실행과 여러 경험을 한꺼번에 함께 할수 있었던 시기였고요. 그후 저희는 2012년에 매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던 당시의 카카오의 인재 인수 형태로 합병되어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카카오도 150여 명 정도의 회사였고, 저는 이제 카톡 선물하기 팀에서 커머스 및 서비스 기획에 대한 경험을 하면서 동시에 이제 150명이었던 회사가 내년에 700명, 그리고 2년 만에 다음과 합병을 하게 되면서 2,300명 이상의 규모의 회사로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뒤 저는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과 성장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프라이버 때부터 알고 지내던 이제 스타쉐어 윤자연 대표의 오랜 제안으로 고민 후에 스타쉐어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타쉐어 역시 당시에는 15명 정도의 작은 스타트업이었고, 많은 가능성을 가졌다라고 생각했고, 또 함께 일하는 분들의 신뢰가 있었기에 합류 후 빠르게 많은 서비스 개선과 시도를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타쉐어는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정말 빠르게 성장을 했고, 커머스 모델이 잘 동작을 했고, 그리고 성장 후에 29cm 인수, 그리고 플러스 올해는 이제 3천억 원 정도의 무신사와 합병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계속 함께하고 싶은 사람과 풀고 싶은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 다시 창업을 도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오래도록 이야기하고 미래를 계획했던 공동 창업자인 신재용 공동 대표와 함께 19년 10월에 컨슈머 브릿지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소비자 간 정보 격차가 큰 시장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첫 창업 서비스는 전자제품 비교 서비스였습니다. 지금 공유드렸던 코케가 저희 첫 창업 서비스는 아니었고요. 먼저 전자제품 비교 서비스를 한뒤 피벗을 하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전자제품 구매는 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가 큰 시장이었습니다. 노트북 구매를 예시로 해도 좋은 노트북을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CPU, GPU, 램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지식이 있어야 했고, 공기청정기를 예를 들어 보아도 필터 등급이라든지 센서 종류 이런 각 전자제품을 구매하기 위해선 해당 제품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 플러스 좀더 상세한 내용들을 이해하고 있어야 좋은 제품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누구나 이런 전자제품의 비교를 쉽게 할수 있도록 스펙 데이터를 모아서 자동으로 비교해주고, 실사용자 리뷰를 함께해 본인에게 적합한 전자제품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4주의 짧은 기간에 MVP 론칭을 통해서 사용자 반응을 빠르게 체크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였고요. 다만 결국 1년여 정도의 기간 후에 저희는 서비스 피벗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피벗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우선 첫 번째로는 저희는 비교의 니즈가 높은 주로 고가 혹은 대형 가전제품 위주로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다만 이런 제품군들은 적게는 5년, 길게는 10년에 1회 정도 구매하는 제품군이었고, 관심사나 취향보다는 필요할 때만 구매 및 비교를 하는 구매 패턴이다 보니 재방문율이 낮았고 성장세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랜 고민 끝에 동일하게 소비자 간의 정보 격차는 크지만 관심 및 취향성 제품이고 짧은 기간 내에 반복 구매가 일어나는 카테고리로 전환을 시도했고, 그게 바로 커피였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사용자 인터뷰와 MVP 제품 개발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홈카페 소비자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원두 중내 취향의 원두를 선택하는 것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소비자의 언어와 생산자의 언어가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용자의 언어는 어떤 도구로 내리고 산미를 좋아하는지, 혹은 씁쓸한 맛을 좋아하는지, 혹은 산미 없는 원두를 좋아하는지, 혹은 어떤 향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정도의 표현이라면, 판매자는 주로 이제 생두에 대한 소개, 가공 방법, 산지, 로스팅 포인트 이런 형태로 이제 설명이 들어가는 것이죠. 혹은 컵 노트라든지. 저희는 이두 가지의 언어를 해석하고 매칭해서 개인에게 맞는 결과물을 제공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코케는 개인화, 다양함, 최고의 원두라는 장점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올해 5월에 론칭하였고, 개인화로는 취향이 맞춤화되고
그 다음 유연한 일정을 통해서 원하는 주기로 모두 선택이 가능하고, 그리고 받아본 원두에 대한 피드백을 주면 이 피드백을 통해서 다음 원두에 대한 추천이 개선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는 40여 개의 로스터리의 170개의 원두를 제공을 하고 있으며, 매번 동일한 원두를 구독하는 서비스가 아니라 매번 다른 로스터리 원두로 바뀌는 형태의 서비스로 다양한 원두를 맛보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지금 참여하고 있는 40여 개 로스터리 역시 다양한 수산 경력과 국내 최고의 로스터리라 불리는 로스터리들을 합류해서 가장 최고의 퀄리티의 원두를 맛보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제 서비스를 올해 5월 MVP 론칭하였고, 지금까지 월 평균 55% 거래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중에 하나는 로스터리의 설득이었습니다. 좋은 추천 로직에 대한 개발도 저희가 굉장히 공들여서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진행을 했지만, 추천된 원두가 만족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좋은 품질의 원두의 제공이 필요했습니다. 다만 최고의 로스터리일수록 입점에 대한 니즈는 당연히 적어지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구성을 맞추기 위해 입점 업체 선택에 대한 기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선택하지 않았고, 서비스가 개발되기 전 아이디어 단계부터 로스터리와 변해가는 과정을 계속해서 공유해 나갔습니다. 수십 번의 이메일, 수십 번의 방문,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가고자 하는 바와 변화된 모습을 계속 공유드리고,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회의 때 개선안을 무조건 전하라는 방식으로 초기 신뢰도를 쌓아 나갔고, 최고의 로스터리 라인업으로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스터리와 계속 미팅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은 홈카페 구매 과정 과 마찬가지로 원두 납품 시장에서의 기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 로스터리의 주수입원은 원두 납품 시장입니다. 즉 카페나 레스토랑에 원두를 대용량으로 계속해서 이제 판매하고 납품하는 것이죠. 여기에서의 소비자인 카페나 레스토랑의 점주분들은 원하는 원두의 납품처를 알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원하는 배전도의 원두나 원하는 납품처의 위치, 원하는 산지의 원두 를 판매하는 납품처를 알기에는 모두 하나하나 일일이 컨택을 해야만 어떤 원두의 라인업이 준비되어 있고 어떤 위치인지 알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공개되어 있지 않은 납품 단가였습니다. 납품가는 기본적으로 일반 소비자에게나 혹은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진 않아서 사업자분들이 하나하나 로스터리에 연락해서 확인 과정이 완료되어야 해당 로스터리의 원두 납품 단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이렇게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 샘플 신청 역시도 사업자 확인 과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각 로스터리마다 신청이 가능했던 부분이라서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필연적이었고, 그 다음 주문 반지 역시도 카톡이나 메일이나 전화 이런 형태로 거래가 되다 보니까 무통장 입금을 통해서 매 거래건마다 무통장 입금 을 진행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 담당자 출근 시간에만 주문이 가능하다거나 지금 바로 당장 내가 주문을 하기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확인이 된다거나 이런 불편함들이 있었고요. 이제 로스터리에 역시도 이제 판매 과정에서 불편한 부분들이 발생하고 있었는데요. 우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납품처 모집 홍보 방식의 부재였습니다. 대부분 이제 홍보 방식의 유일한 방법은 고가의 카페쇼 이제 1년에 2, 3회 정도 열리는 코엑스라든지 이런 데서 열리는 카페쇼에 참여해서 약 1000에서 몇천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고 단기간에 홍보를 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혹은 영업사원을 통해서 이제 카페를 방문해서 자신들의 원두를 홍보하는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소비자처럼 불편한 운영 방식으로 인한 어려움들이 존재했는데요. 온라인화되지 않았다 보니까 카톡 메일 전화를 통한 주문으로 이루어지다 보니 주문 누락이 빈번히 발생하고 입금 확인을 매번 처리해야 되며 매번 이제 여기에 따른 현금 영수증, 세금 계산서 발행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고 이 작업들을 간소하게 하기 위해서 후정산으로 들어가게 되면 돈을 못 받게 되는 미수금 이슈들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존 코케화하고 있는 로스터리를 바탕으로 모든 납품 원두를 한 곳에서 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인 코케비즈를 만들었고요. 로스터리 직거래로 언제나 최저가의 대용량 원두를 납품 받으실 수 있고,
샘플 원두 구매나 방문 세팅 신청도 기존처럼 각 로스터리마다 사업자 증빙을 하고 신청을 하고 다시 사업자 증빙을 하고 신청을 하고 이런 불편함을 벗어나서 저희 서비스에 한 번만 사업자 증빙을 하시면 모든 납품 단가를 비교하실 수 있고 모든 원하는 샘플 원두 요청과 방문 세팅 신청을 모두 다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로스터리 역시도 낮은 홍보 비용으로 1년에 2, 3회뿐만 아니라 365일 열리는 카페쇼와 같은 개념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 모든 기록이 저장되어 있다 보니 주문 누락이 되어 있거나 혹은 미수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이 코케 비즈 서비스를 개발해서 지난주 베타 테스트를 시작을 했고요. 1개월 정도로 빠르게 MVP를 개발해서 론칭했고 현재 10개 업체에서 샘플과 원두 구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코케 그리고 코케 비즈를 통해 소비자가 커피를 마시는 모든 과정의 유통 경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규모의 커피 시장에서 독일의 큰 사용자 축인 홈카페 사용자 그리고 사업자 소비자분들의 고민을 해소해 좋은 커피를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과정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